한대면 터지는 마술방울 사운드. 잔디도 막 굴르고 난리가 났네. 안녕하세요, 백지서입니다. 오늘은 고양이 장난감 하나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마음에 들어? 할래? 뭐 핥아도 말리지 않아도 됩니다. 무독성이라고 하네요. 비누방울 장난감 하나를 샀는데요. 캣닙으로 만들어진 비누방울인데 여기 있네. 내추럴 캣닙 오일. 고양이에게 안전한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누방울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장난감으로 놀아주고 싶어가지고 신기한 거 하나를 구매해봤습니다. 이렇게 관심 가지니까 빨리 부숴봐야겠다. 고양이들아 한번 해보자. 왕년에 잘 쓰던 비눗방울 제조기 그 원형으로 생겼고. 오. 어때 얘들아? 이렇게 살아있네. 아이 귀여워. 고양이가 재밌든 말든 나는 재밌다. 풀향도 나고 캣닙향 같은 거다. 어휴 왜 놀라. 어휴 무서워. 재밌지 뭐. 잔디 쳐다보는 거 봐. 아 귀여워. 이거에 또 다른 장점을 찾았어. 뭔데? 계속 후후 부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저 쳐다보는 거 맞아요. 막 즐기는 거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거는 고양이들이 좀 무료하거나 심심하지 않게 할 때 굉장히 좋은 거 같아. 잔디 킁킁거린다. 이제 캣닙에 반응하는 거. 아 방 거품이 없어지니까 이거. 아이고 아이고 귀여워. 알겠지만 아유. 좋아 알겠지. 아이고 귀여워. 좋아. 어, 취하는구나. 캣닙에 취하는구나. 잔디도 막 굴르고 난리가 났네. 아, 귀여워. 우리 잔디 엄청 좋아하네. 이게 캣닙에 반응하는 고양이도 있고 선천적으로 캣닙에 반응이 없는 고양이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반응이 없고 잔디는 캣닙에 반응을 120ml라고 하는데 되게 많네요. 꽤 오래 놀아도 뭐 준 것 같지도 않은데. 사운드. 이제 적응했나 봐. 사운드. 잔디야 바닥 좀 닦아라. 오일이라서 그런지요 미끌미끌하거든요? 청소를 얼른 해야겠는데? 오빠야 냄새 맡아. 너는 별 반응이 없어? 잔디는 취했다. 양반양이는 양반양. 그치? 좋아하는 고양이는 이렇게나 좋아합니다. 이렇게나 아그 귀여워라. 우구 잘한다. 오늘은 색다른 장난감으로 놀아줬는데 집사는 니네가 재밌으면 나는 좋아. 이렇게 좀 다양한 장난감으로 놀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재밌네요. 귀여워. 쟤 또 저러고 있다. 저 캣닙 향이 좀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효과도 있어서. 안정 맞아?
Wow.